우리 이제 선거 캠프는 정말 동작 선거를 외부 세력이 흔들려고 하는 것부터 동작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대진연이라는 단체가 어제 와서 낮에는 시위, 또 아침에는 뭐 친일 청산하라고 하면서 친일파 국회의원이라고 욕하면서 온갖 뭐 사사건건 아베편 뭐 이러면서 지금 시위해. 또 그 다음에 모 정당 후보는 친일 적폐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참 어이가 없어요. 사사건건 아베편 참 내가 기가 막힙니다. 재작년에는 단장으로 독도를 방문을 해갖고 독도 방문하고 오니까 이 원래 그 다음 주에 일본 관방장관을 만나서 우리 여러 가지 한일 관계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관방장관이 면담을 거부해서 내가 일본 방문도 무산된 적이 있어요. 작년에 한일 간에 이 수출 보복 문제가 됐을 때 내가 분명히 원내대표로서 아베 정권의 이 그 치졸한 수출 보복을 중단하라고 분명히 경고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지금 아주 촌스러운 이런 무슨 친일 반일 하면서 하는 이러한 프레임에 우리 동작 주민이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치인이 친일 정치인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일본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정치인이든 일본도 잘 알고 중국도 잘 알고 미국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프레임을 들고 와서 무슨 한일전이다 하고선 지금 올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작년에 제가 충칭 임시정부를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 만세인가 이렇게 쓴 거를 대한민국을 흘렸었더니 그 당시에 일부러 또 프레임이 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을 대일민국이라고 쓴 거다. 그러면서 SNS에서 난리를 친 다음에 그걸 기사를 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좌파들이 늘 하는 일이에요. 아니 대일민국 만세라고 쓰면 그런 정말 정신 빠진 대한민국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뭐 예전에 유네스코의 군함도를 등재한다고 했을 때 제가 전 세계에 그 유네스코 위원회에 관련된 각국의 외통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군함도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의 부당성을 얘기했고 혜은이 여기자분이 대한민국의 3.1운동을 기념하는 공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신문 기고를 통해서 생긴 건데 그동안 그냥 이름만 있고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3.1공원이 정말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대한민국 여기자협회와도 함께 일을 해서 정말 구간순 동상을 만드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1공원 가보니까 좋으시죠? 네. 그럼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정말 이 좌파들의 이 치졸하고 한심한 공격에 대해서 동작 주민은 안 속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더욱 열심히 이런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친일반일 하는 이런 한심한 작태에 대해서 우리 동작 주민 여러분들이 경고의 한 방을 날려주십시오.